갯벌을 메워 일궈낸 도시 연수구. 1994년 이후 현재까지 갯벌을 매립하여 조성된 연수구는 약 38만 명이 살아가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 중에서도 송도 국제도시는 송도 국제 업무지구, 국제 여객 터미널 등 세계의 문화와 경제 교류의 중심입니다. 이러한 송도에는 람사르 습지이자 EAAFP 철새 이동 경로, 네트워크 서식지로 지정된 송도 갯벌이 있는데요. 이 송도 갯벌은 국제적으로 중요한 철새들의 번식지이자 이동 경로입니다. 도심에서 멀지 않은 곳. 그곳에 저어새의 서식지인 저어새 인공섬이 있습니다. 2009년부터 이 인공섬에 저어새들이 찾아와 200여 개의 저어새 둥지가 있을 정도로 중요한 섬입니다. 평온한 주말, 저어새 인공섬에서 망원경을 보며 무언가를 관찰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무엇을 하는지 좀 더 가까이 가볼까요? 이들은 철새를 모니터링하는 시민 모니터링 팀이군요. 연수구에 있는 철새들을 관찰하고 이를 국제적인 네트워크에 공유하는 일을 하고 계시다는데 정확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여쭤볼까요? 저어새들의 그 개체 수를 카운팅하면서 저어새가 번식하는 일, 그리고 저어새가 월동이나 아니면 이동하는 것들을 잘 살피고 일단 기록하는 일에 중점적인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저어새에게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거나 사건이 일어나면 갑자기 막 대처를 하고 저어새를 위한 활동을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찰 모니터링하고 있는 그런 모니터링 팀입니다. 네. 이 모니터링 팀은 한 단체가 아닌 여러 시민단체에서 협력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하루는 시민 모니터링 팀을 따라다니며 인천 연수구에 머무는 철새들의 개체수도 세어보고 철새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도 들어보려 하는데요. 저기 벌써 카운팅이 시작되었네요. 절대 뜨지 마라, 니네. 나 카운팅 할 때까지 가만히 있어. 새가 날아가 버리면 카운팅을 다시 하거나 정확한 카운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새들이 가만히 있을 때 집중해서 개체 수를 파악해야 합니다. 오늘은 3, 4개 정도의 스팟을 돌아본다고 하시는데 첫 장소부터 생각보다 많은 개체수의 철새들이 있네요. 이제 봄부터 저어새들이 오기 시작하면 저어새 포함해서 갈매기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오리들, 황오리, 폭부리오리, 청동오리, 흑변검둥오리 이런 오리들도 있고, 오리들뿐만이 아니라 알락고리마 도요나 청다리 도요나 흑고리 도요나 이런 도요들도 와서 이제 휴식을 취하는 상태고, 겨울이 되면은 여기가 다 얼거든요. 그러면은 기러기들이 여기 쫙 와요. 큰 기러기랑 쇠기러기도 좀 몇 마리 섞여 있고, 그래서 한 500마리 정도 되는 개체들이 여기서 이제 밤에 동안 휴식을 취하는 장소예요. 예, 습지로 지정이 돼 있어서 먹이터와 쉼터가 같이 공존해 있는 곳, 그곳이 새들한테는 가장 좋죠. 이곳 남동 유수지는 국제적인 멸종 위기 중이자 우리나라의 천연기념물 제205-1호인 저어새들이 알을 낳는 곳이기도 합니다. 저어새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5천여 마리만 남아있고 그중 80%가 인천에서 번식하고 있어서 2021년도 인천시를 대표하는 깃대종의 하나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만큼 철새에게는 매우 중요한 그리고 안전한 휴식처인 셈이죠. 그런데 철새에게 중요한 휴식처가 우리 사람들에게도 주말을 기꺼이 써가며 관찰할 정도로 중요한 걸까요? 일단 이 갯벌 같은 경우에 새들이 되게 많이 오잖아요. 근데 새들이 없는 갯벌은 먹을 게 없다는 거거든요. 그럼 생물이 없다는 거고, 그러면 그 땅은 죽은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은 땅에서 사람이 들어가서 뭘 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절대 못 한다는 거죠. 한 종을 지키면 그 한 종을 지킨다는 게 걔들의 번식을 도와주고 이런 것도 있지만 결국엔 그 친구들이 살아가는 이 환경을 지켜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환경을 지킴으로써 그곳에 살아가고 있는 다른 생물들도 같이 지켜줄 수가 있는 거죠. 사람들한테 그냥 새를 보호하자 그러면 사람이 중요하지 새가 뭔 중요하냐, 왜 저새 저새 그러냐 이렇게 역정될 수도 있어요. 갯벌이 있는데 새들이 아무도 안 와요. 그러면 거기가 오염됐거나, 그쵸? 저새가 안 온다 그러면 먹을 게 없거나 오염됐거나 해요. 그런 거를 나타내주는 지표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기 위해서 얘네가 이렇게 와서 있는 것만 해도 인천은 아직까지 살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인천에는 국제적으로 가치 있는 철새들이 살고 있는 중요한 서식지들이 남아있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 저어새 개체수의 약 73% 이상을 부양하고 있으며, 그중 인천 지역은 국내 저어새 번식 개체군의 약 78% 이상을 차지함으로써 국제적 멸종 위기종인 저어새의 핵심 서식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검은 머리 갈매기, 큰 뒷부리 도요, 알락꼬리 마도요 등의 국제 멸종 위기종들의 중요한 번식지이며 중간 기착지이기도 하죠. 람사르 습지이자 EAAFP 철새 이동 경로 네트워크 서식지이기도 한 송도 갯벌은 매년 약 2만 개체 이상의 철새가 찾아오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철새들의 보금자리라는 사실,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지켜야 돼. 왜 근데 우리가 해야 되냐? 그러면 대만이나 홍콩이나 일본도 가봤어요. 되게 편하게 잘 쉬고 있어요. 거기 가면 겨울에 따뜻한 나라에서. 근데 얘네가 번식하는 곳이 인천이에요. 번식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잘 번식하라고 둥지재료도 넣어주고 청소도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원래 요 앞에 그 물대사라고 조그만 요만한 귀여운 애들 막 다니는 데인데, 저희가 막 밝은색 옷을 입거나 그러면은 쟤들이 저희를 다 볼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사람 한 명 이렇게 덩그러니 서 있으면은 사실 새들이 좀 이렇게 피하려는 그게 있는데, 지금 이렇게 차들 이렇게 사이에 있으면은 또 못 본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낚시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야 되잖아요. 새들이 살고 밥 먹는 대로 들어가야 되니까. 이제 남의 집 거실 가가지고 거기서 삽질하고 있는 거랑 뭐가 다르겠어요. 정말 화가 납니다. 철새들이 먹이 활동과 휴식을 해야 하는 장소에는 언제나 낚시꾼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철새들에게 위협이 되죠. 패러글라이딩을 하는 사람도,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도 모두 철새들이 인천에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저 단순히 낚시를 취미활동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문제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낚시 금지 지역이거든요. 원래요? 네. 낚싯바늘에 걸려가지고 저어새 목에 이렇게 낚싯바늘이 두 개 걸려서 죽은 애들도 있어요. 그런 거 보면은 자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시민 모니터링 팀은 철새 서식지에 버려진 쓰레기와 불법 낚시꾼들을 볼 때마다 많이 속상하고 안타깝다고 합니다. 단순히 철새를 지키지 못한다는 미안함과 속상함을 넘어 이곳이 더 이상 우리 사람들과 철새들이 살 수 없는 곳이 될까봐 그래서 드는 걱정도 있는 것이겠죠. 이런 걱정을 떨쳐버리라고 철새들은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장관을 선물하곤 합니다. 한다. 이렇게 공모하는 거를 인천에서는 과연 공모하는 걸 볼 수 있을까? 예전에는 금강이나 천수만이나 울숙도나 뭐 이런 데, 주남저수지 이런 데 가야지만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저희는 매년 자주 봐요. 수천 마리가 군무를 합니다. 얘네가 이렇게 했다가 또 배를 샥 뒤집어요. 그러면 반짝반짝해요. 색깔이 달라요. 그죠? 지금 은색이 났죠? 이게 배를 샥 뒤집은 거예요. 저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멋지죠? 이렇게 우리를 걱정해줘서 고맙다고, 함께 살기 위해 노력해줘서 고맙다고 그렇게 말해주는 것만 같은 아름답고 행복해 보이는 근무네요. 어쩌면 이런 철새들의 서식지가 많은 사람에게 노출되는 게 위험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니터링팀이 이번 영상 제작에 협조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건 알지 모르건 항상 주변에 이렇게 많은 생물들이 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를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들을 좀 하고 우리가 어떤 행동들을 할 때 그냥 정말 모르고 하는 행동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알고 나면 그런 행동들을 조금 더 조심조심 하게 될 수 있으니까 항상 우리는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이 주변에 뭔가 다른 수많은 생물들이 같이 살아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서식지를 들어가지 않는다. 그리고 항상 뭐 기본적인 거 있잖아요. 갯벌에 들어갈 때 뭐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다. 뭐 소리를 지르지 않는다. 새들이니까 사람이 자기 집에서 어떤 다른 사람이 와서 했을 때 기분 나쁜 행동을 안 하면 되거든요. 그런 기본적인 거 지켜주면 되고 또 이 새들을 볼 때 사실 새들을 보는 게 그냥 본다고 아 예쁘다 할 수 있지만 그 친구들에 대해서 조금 더 알면서 하면 재밌거든요. 그래서 좀 더 공부를 하고 아 쟤는 무슨 종이네? 어 쟤는 소리가 이렇네? 어 쟤는 어떻게 생겼네? 어 근데 쟤는 이렇게 다른데? 어? 왜 다르게 생겼지? 어? 근데 같은 종이라고 하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가고 하려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잘 살자는 거죠. 걔네가 일부러 뭐 한 데서 날아왔잖아요. 살기 위해서.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조금만 배려해주면 충분히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인천 연수구. 그곳에는 사람들만 살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사람과는 다른 철새들만의 또 다른 삶이 있었고 누군가는 그들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리 대단하고 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기본적인 것, 항상 우리는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이 주변에 다른 수많은 생물들이 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에 맞게 실천해 간다면 철새는 우리의 삶에 좀 더 안전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스며들 수 있을 것입니다.